안녕하세요. 이쁜 프리티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진짜 저희 집 식물 진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네요. 진짜 오래간만에 찍어요. 한 9개월 만에 찍나봐요. 저도 이렇게 좀 이제 몸도 안 좋고 약간 뭐 이렇게 약간 한 4년 정도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슬럼프도 왔었고요. 네. 그래도 이쁜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슬럼프가 와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요거 알로카시아인데 알로카시아 너무 키가 크죠?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큰데 제일 큰 화분에 제일 크게 잘 컸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두 개로 왔거든요. 이게 나뭇잎 이파리 두 개로 왔는데 벌써 지금 오늘 하나 잘라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지금 여섯 개 잎으로 이렇게 크게 잘 자랐네요. 알로카시아는 참 키우기가 쉬웠어요. 이건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위에 흙이 말랐을 때 좀 중간쯤 말랐을 때 물을 듬뿍듬뿍 줬어요. 그리고는 뭐 영양제 같은 거는 그 초록색 물 영양제 있잖아요. 그거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꽂아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 컸네요. 네. 그리고 참 요 칼라데아 아이들이 진짜 잘 크네요. 칼라데아 너무 컸지 않나요? 지난 뭐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요 칼라데아 이름이 막고야나. 네. 색감이 참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저녁 때 찍고 있어갖고 여기 이제 낮에는 잎을 쫙 이렇게 살짝 벌려줘요. 그랬다가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얼굴이 수줍은지 살짝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근데 굉장히 컸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름쯤에 분갈이를 좀 해줬고요. 이것도 그냥 물만 주면 잘 자라요. 1,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간접식물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칼라데아 아이인데 어떤 사람이 칼라데아를 키우기 어렵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진짜 무성하게 잘 컸어요. 칼라데아 오르비 폴리아. 네, 요거 칼라데아 아이들이 좀 뭐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이제 한번 분갈이를 해줬고요. 조금만 분해서 잎도 뭐 거의 배로 불어난 것 같아요. 간접식물이 가장 키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키워봤잖아요. 간접식물 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다육이를 굉장히 좋아해갖고 다육이를 좀 많이 키워봤고 간접식물은 뭐 원래 많이 있었고요. 집에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많이 들여왔었고 이게 스킨답서스는 뭐 항상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금전수 네, 고목나무 이름 어떤 거는 좀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제가 네, 요거는 좀 잎이 밑에 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목대로 외목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요것도 참 잘 자라요. 이게 콩코든가 뭐 그런 건데 요거 좀 옆에 나와 있는 거 잎을 이렇게 자고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아, 이거 참 예쁘지 않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새로 잎이 나오는 것들은 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이것도 쬐끄만 거 하나 갖다가 키웠는데 이렇게 네 새꾸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가들이.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지금 요거 요렇게 요 위에 탑스 잘라가지고 요것처럼 하나 또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접식물들은 몇 개씩 화분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아기들을 아주 잘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옆에 뭐 다육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육이도. 아, 그리고 이제 간접식물 중에서 요거. 네. 아, 이것도 이름이 생각나지 말 듯하네요. 아, 꽃기린. 꽃기린도 이제 꽃기린이 이렇게 이제 꽃을 요즘에 참 많이 펴주고 있네요. 여름 때만 해도 꽃이 안 나왔었는데 가을 되면서 꽃을 계속 피고지고. 네. 요게 이제 꽃을 잘 피려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꽃 지고 난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를 잎을 똑똑 따주면 이렇게 이듬해 이렇게 예쁘게 꽃이 나와요. 꽃기린 예쁘죠. 네, 이거는 이거 바나나 체인은 진짜 길게 잘 자랐죠. 이거는 한 번도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저희 집에서 계속 이렇게 예쁘게 잘 화분을 덮어가면서 예쁘게 땅까지 이제 닿을 정도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좀 위에다 올려놔야 되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일본 염자고 여름 동안에 좀 위에서 약간 있었거든요. 옥상에서. 네, 요거 철화. 이 철화는 진짜 번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옥탑방에도 요거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2만원 거 하나 또 있거든요. 옥탑방에. 이게 무슨 철화더라? 아, 요즘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찍었더니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아, 여기 옆에 뭐냐 이거 이름 이것도 잊어버렸다. 아, 이게 그거 돈이 많이 생긴다는 홍공작이네요. 맞아, 홍공작. 네, 되게 많이 잎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홍공작을 제가 세 포트를 사왔는데 두 포트는 중간에 그 여름인가 봄에 이렇게 좀 추워가지고 봄에 추워가지고 좀 이게 추위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포트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약간 그거 있는 것 같다. 뭐 깍지벌레 있는 것 같아요. 뭐 깍지벌레는 이제 물로 좀 씻어주면 싹 내려가거든요. 겨울에는 좀 요 깍지벌레가 좀 생겨요.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문을 잘 안 열어놓으니까 추워서 또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또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홍공작도 냉해를 입어갖고 두 개는 가버렸는데 이렇게 또 한 포트는 예쁜 분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깍지벌레 네, 잘 털어줘야 되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있다 보면 깍지벌레가 이렇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네, 지금 오늘 영상 찍다 보니까 깍지벌레 발견했습니다. 뭐 깍지벌레는 뭐 소주 같은 거 이렇게 물에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 물로 일단은 닦아내 주면 좋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홍공작? 예뻐요. 네, 그리고 요거 안시륨. 요거는 이제 꽃이 폈다가 지금 졌네요. 안시륨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아주 이쁘해요. 이뻐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여온 이것만 보면 뿌듯하네요. 이게 알보 몬스테라라고 한 몇 년 동안 이게 굉장히 핫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조금 게을리 해가지고 진지게 이걸 들여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들여왔어요. 근데 이제서야 들여왔더라도 잘 키우면 되겠죠 뭐. 제가 세포트 이거 데려왔는데 그 이제 농장주님 말씀으로는 요 한 포트에서 이제 찾고 옆에서 잎이 나와요. 이렇게 잎이 요거는 이제 막 나오려고 지금 눈이 생겼고요. 요거는 또
잎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한 1년 정도 키우면 제 키에 한, 제 키가 한 지금 1m62인데 제 키 정도 되는 그런 걸로 키울 수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요거 약간 알로카시아? 요거는 이제 제 키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요것도 제가 좀 1년 넘게 키웠거든요. 이거보다 여기 알보 몬스테라가 성장이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제가 이제 큰 걸 사고 싶었는데 큰 거 사면 가격만 비싸고 또 이게 이제 저는 막 이게 그 나무가 막 집에서 막 커가지고 막 천장 위까지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거 데려다가 크게 키우는 그런 맛으로 식집사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맛으로 식집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무늬가 참 신기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식집사님들이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열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무늬 때문에 무늬와 또 요거 이렇게 찢어진 잎이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찢어진 잎이 흔하지 않잖아요. 다 잎이 보면 다 그냥 통으로 돼 있는데 거의 이거 이런 이쁜 것들도 다 통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찢어진 잎이 있어서 찐잎. 네.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육이도 제가 요렇게 이제 뭐 옛날에는 수백 개도 더 됐었죠. 지금 이제 옥탑방에 좀 한 몇십 개 남아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제 창 종류하고 이거 창 마리아, 네, 저거는 누브라. 누브라가 여름에는 굉장히 가을까지 굉장히 좀 색감이 예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색감이 여기 요 색감 요 뒤에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렇게 다 거의 전체가 이랬었는데 색감이 많이 여기 초록이로 좀 변했네요. 네, 이거는 창 마리아는 원래 이제 좀 초록이었고 요거는 이제 로제 창 로제. 네, 창 로제고요. 요거는 창 에보니. 제가 이제 요거는 자구 옆에서 띄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키운 거예요. 창 에보니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게 창 에보니 요거 조그만 거 자구 떼서 요거 심은 거고, 네, 요거는 단인도 요거 자구 떼서 심은 거고, 요것도 네. 네, 또 창 요 카시오 적금 요거 조금 중간에 조금 네, 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카시오 적금이고요. 잎은 화분에 이렇게 해바라기 화분에 다 심었어요. 예쁘죠? 이것도 해바라기 화분에 이렇게 심었고, 그리고 뭐 뒤에도 옛날에 키우던 것들 좀 많이 있어요. 뒤쪽에 요 밑에로 뒤쪽에 많이 있는데 뭐 그리고 네, 이런 거 프릴 있는 거, 프랭크 뭉크, 홍삼 비스트. 아, 색감이 요거는 아직도 많이 예쁘네요. 원래 홍삼 비스트는 가을에 굉장히 그쵸 색감이 아주 붉은색으로 아주 붉게 물들죠. 요거는 흑장미 꽃대도 올라왔네요. 흑장미. 네, 요것도 창마리아가 저희 집에 좀 많이 있네요. 요거는 네비천스.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 네비천스 이거 가을에 막 꽃대가 엄청 올라왔었는데 제가 꽃대 얼마 전에 잘라줬어요. 네비천스도 요거 색감이 물들면 아주 예쁩니다. 지금도 많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많이 물들어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더 아주 붉게 물들어요 가을에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인로즈. 파인로즈는 약간 색감이 와인색, 네, 비슷하면서 이제 로즈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파인로즈, 그 다음에 이거는 뿌에블라. 뿌에블라, 이거 오렌지 에보니가 제가 지금 자구가 몇 개, 아까 저기 두 개 보여드린 거하고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자구. 큰 거미 몸은 가버렸고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주고 갔어요. 이상하게도 자구를 네 개씩이나 내주고 갔으니, 네, 역시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원종, 네, 방울복랑금. 원래 이렇게 두 포트 데려왔는데 여기 이제 한 포트 여기 조그맣게 남아 있고, 요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원종 방울복랑금.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여기 안에 요 자구들이 참 많이 컸죠. 예, 네. 예뻐요. 페리도트. 또 여기 요것도 수영이 참 예쁘죠. 수영 모양이, 입 모양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페리도트도 가을에 빨갛게 물들면 아주 예쁘죠.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페리도트. 네, 그리고 당인. 당인도 지금 이게 한 거의 3, 4년 됐네요, 저희 집에 와서. 자구를 참 많이 내줘요, 이것도. 당인도. 네. 이게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나씩 화분에다가, 조그만 화분 제가 많이 있거든요, 집에.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제 담아서 봄에는, 네, 담아서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두 개는 당인을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예쁘죠?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콩분에다가 심으면 예뻐요. 당인 여기도 있네요. 콩분에다 이렇게 심으면 아주 예뻐요. 당인.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용월이에요, 용월. 용월이 이렇게 말아요, 제가 지금. 커다란 분에 이렇게 또 있고, 여기도 이것도 용월이고, 네. 여기도 용월이고, 이것도 용월, 이것도 용월이에요. 근데 용월, 제가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2,000원짜리 두 포트인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뭐 개수를 따지면은 수십 개도 더 되겠죠? 네, 요거 한번 제가 더 또 이렇게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조금 약간 옷자라겠지만 겨울 동안에 또 잘 자라게 해서 또 봄부터 요거 좀 더 늘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용월 옆에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퍼플 딜라이트 같으네. 이거는 신데렐라. 이런 용월 같은 거는 굉장히 이게 자구 번식이 잘 되는데, 이거는 신데렐라는 밑에 많이 잎을 떼어놨는데도 이게 뿌리만 나오네요. 자구가 안 나오네.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요거 개마오. 멋있죠? 이거 파인애플 모양 닮아가지고 요것도 자구가 참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요게 이렇게 큰 몸 하나 하고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네 개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자구가 벌써 세 개가 더 나왔네요. 많이 잘 컸어요. 예쁘죠? 항아리 화분에다가. 그리고 또 집에서 잘 키우면 부자가 된다는 염자. 염자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하나, 둘. 염자 이제 저 위에도 하나 있었고, 요거는 이제 꽃 피는 염자인데, 꽃 피는 염자가 꽃이 안 피네요.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렇대요. 이게 꽃 피는 염자는 좀 물도 많이 주지 말고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꽃이 핀다고 하는데, 봄에는 꽃을 필려나요? 좀 물을 주지 말고 좀 말려봐야 되겠어요. 이거 꽃 피는 염자는. 이거는 이제 염자는 진짜 따글따글따글 아주 예쁘죠? 건강하게 컸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염자. 이것도 염자. 다 요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막 한두 개 해서 요렇게 이제 키운 거고. 엄청 많이 컸죠? 요건 이제 꽃 피는 염자는 좀, 가격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라울. 라울은 이제 저희 집에 키우던 라울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기 화분, 좀 예쁜 화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한꺼번에 다 모아놨습니다. 라울 예쁘죠? 오래간만에 저희 집 아이들 보니까 반가우시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천리향인데, 봄에 이거는 데려온 건데, 천리향. 이게 꽃이 피면 굉장히 하얀색으로 예쁘고, 냄새도, 진짜 아주, 향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봄이면 또 꽃이 펴주려고 여기 또 꽃봉오리 맺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여기, 여기 다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겨울에 꽃봉오리 맺고 있네요. 철량. 여기서 나뭇잎도 나오고 꽃봉오리도 나오고 있고, 철량도 이것도 그냥 뭐 키우기 쉬운 것 같아요. 물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요게 잎이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럼 잎이 약간 이렇게 이제 시들어가지고 약간 비실비실해져요. 그럴 때 물 아주 흠뻑 그냥 밑에 내려올 때까지 흠뻑 주시면 돼요. 천리향은. 네. 그러시면 되고, 저희 집에 지금 있는 건 좀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 뒤에도 여기도 많이 있어요. 녹기랑 같은 거. 이렇게 한 포트에 있던 거를 지금 이제 두 포트에 이렇게 나눠서 심었고요. 녹기란도 이제, 꽃이 피면 노랗게 예쁘게 펴요. 네, 이런 거 이제 집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집에 식물들 진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네요. 제가 이제 요거는 알보 몬스테라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요거 키우는 재미 요즘에는 또 제가 또 힐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그냥 뭐 다 가만히 놔두고 물만 이런 거 이제 다이 같은 거는 식물등. 네. 그래서 이제 식물등을 다육이하고 이제 제가 이거 알보 몬스테라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한번 불을 꺼볼게요. 식물등 어떻게 보이나? 식물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제 불을 다 끄면 이렇게 이제 다육이하고 알보 몬스테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아이들은 좀 불쌍해가지고 이제 저쪽에 등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하나 더 사면 좋겠네요. 이쪽에도 비춰주고. 근데 이쪽 빛이 그래도 강해가지고 저쪽까지 많이 가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알보 몬스테라는 이렇게 이제 색감이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햇빛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요즘에는 겨울에는 좀 햇빛이 모자르니까 이게 등으로 한 30에서 50cm 정도 그 정도에서 비춰주시면 좋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물만 여기 이제 위에 흙이 마르고 했을 때 뿌리가 썩지 않을 정도로 물만 자주 주시고, 그리고 영양제는 또 제가 요거에 대한 영양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좀 구입을 했는데 그
나중에 오면은 물 주면서 제가 영양제 주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저희들 식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식물을 좀 많이 못 드렸어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제가 농장이나 아니면 식물원에 많이 못 갔어요. 농장을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하초도 제가 이제 하초를 참 좋아하는데, 하초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장에 이제 처음 갔어요. 올해 요거 알보 몬스테라 처음으로 들어왔나. 그래도 뭐 집안이 꽉 차네. 꽉 차. 그렇게 안 들여왔는데도.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가 또 더 이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더 좋은 식물을 키우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항상 저희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